거 하나 좀 기대하시나 봐요. 예? 자꾸 이렇게 뭐 친하냐, 뭐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, 좀 심한 걸 좀 물어보시려고. 예, 예. 이적 씨 하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음악, 지적인 그런 그 면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좀 따스한 친구고 그런 친구지만 이제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야한 농담. 아주 야한 농담을 굉장히 즐기는 친구죠. 아주 평소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농담으로 구현을 하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. 예. 가끔 아 이게 뭐 저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나 이런 수준일 때 이제 거기서 김대동 씨가 기름을 붓죠. 김대동 씨가 이제 또 그 외로움과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사무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또 야한 농담에 또 덧붙이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? 축구로 치면은 제가 이제 또 축구 팬으로서 예, 투톱이라고 할까요? 아주 주거니 받거니 마지막에 시원하게 또 이적 씨가 하나 또 골 넣고 예, 또 그걸 또 돌아오면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또 즐거워하고 뭐 이런 장면 떠올리시면 충분히 좀 예,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그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이제 김제동 씨는 예, 저희가 김제동으로 안 부르죠 평소에는 김야동으로. 별명 김야동 씨예요. 굉장히 이게 사실 그 뭐라고 할까요? 이적 씨가 배운 여러 가지의 그런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, 지적인 야한 농담이었습니다. 아, 너 무슨 얘기야? 그런 쪽으로 아주 참 아주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. 아주 그냥 하여튼 참 잘해요. 아마 저에 대해서도 뭐 무슨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, 그들의 얘기 한 20%만 믿으시면 됩니다. 나가 아니에요. 네. 어쨌든 제가 뭐 이 저 예전부터 야한 미디어를 본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알려져 있지만 저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일 뿐이지 속으로 보면은 그 앉아있는 그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. 네. 정말 유재석 씨 때문에 또 이 회분의 그 방향 가능성이 확실하네요. 계속 또 올라가고 있네요. 네. 아, 지금도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시나요? 네. 네. 저는 이 방송을 제가 볼 때까지. 네. 아유, 어떠세요? 야한 농담 좋아하세요? 좋아하세요? 네. 아니 저는 그 김제동 씨가 이제 외롭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요 입으로 다 배출을 모든 그 성적 억압을 입으로 성적 억압의 아이콘이시잖아요. 진짜 안 됐다 안 됐어. 네. 그러니까 그걸 안 그러면 큰일 날 거야. 네. 아니 그 유희열 씨가 감성변태. 라는 별명. 아, 유희열 씨요? 네. 네, 유희열 씨는 진짜 야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유희열 씨가 하는 거는 방송에 막 공연 때도 막 해요. 그거 근데 섣불리 따라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이 그렇죠, 안 되는 그렇죠, 사람이 그렇죠. 있잖아요. 용납해준 사람이 있고. 네. 그러니까 뭐 콘서트 때 막 이래요. 막 더우시면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. 뭐 이런 멘트. 벌써 제가 하면 완전 멘트잖아요. 근데 유희열 씨가 하잖아요. 그러면 팍 터져요. 그게 사람 따라서 그렇죠. 해봐 멘트 해보세요. 네? 제가요? 네 해봐요. 아니 그 농담 어저도 자 여러분 더우시면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.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. 더러워 인간 쓰레기 더러워. 제가 지금 따라한 거 자막을 넣어주세요. 왜냐면 이재씨가 이재씨가 저도 하면 안 돼 저도 이거 앞뒤 자르고 여기만 해. 뭐 이건 뭐 물론 농담이지만 이적 씨는 뭐라 그럴까요?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물 내린 소리입니다. 그 화장실이거든요. 그 이적 씨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.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. 혹시 좀 이게 아우 너무 좀 엄격하게 막 이런 것들 막 하나 하나. 근데 오히려 녹음하면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 사람의 한마디로 저 네, 물 내리는 소리. 네, 사무실까지 있거든요. 네, 두 번째. 저는 진짜 한마디로 이건 진짜 제가 이적 씨한테도 한 얘기예요. 천재입니다. 네, 천재예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즐겨 듣고 이게 사실 하지만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근데 정말 저로 하여금 와 이게 진짜 굉장히 약간의 좀 자신감을 녹음하면서 갖게 해준 뭔가 모르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천재적인 게 있는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앞으로 예능을 또 세 칸이 다 차 있었네요.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지금 예, 옆에 바로 화장실이라 이런 소리 좀 예. 그 어쨌든 우리 이적 씨
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곧 앨범이 아마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후반 작업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능 욕심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새 앨범이 나오는 만큼 앨범 나오는 만큼 음악 욕심 더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맹꽁이 화이팅!